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시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협곡이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가보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마 그래도 한번 사진으로 보면서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사진은 그 실제 그랜드 캐년을 그대로 담을 수가 없죠. 정말 몇만 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그런 계곡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 장관에 그야말로 압도가 됐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와 라고 외치고 저도 모르게 그 다음에 이어서 사진 찍자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장관이긴 하지만 와 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사진 찍자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 여러 그 소위 뷰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대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면서 쭉 있는데 거기를 또 연결하는 것을 트레일이라고 해서 길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괜히 길어요. 정말 그런데 뭐 뷰포인트를 가서 봐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거기예요. 뭐 다르다고 하는데 아까 본 곳이 그곳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길이 머니까 힘들고 피곤할 뿐, 그렇게 뭐 재미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아니요, 정말로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 탐사 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서 봤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가서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 지질학을 알고 창조과학을 믿는 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의 산물이다라고.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대한 계곡들이 바로 성경대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캐년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지어낸 어떤 그런 전설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엄청난 장관이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콜로라도 강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퇴적층 사이를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강물이 오랜 세월 동안 흐르는 가운데 그 퇴적층을 침식하고 그러면서 깎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질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물이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서 침식할 경우 그런 계곡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강물이 흘러 침식하면 그런 식의 계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선 말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 그 엄청난 퇴적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퇴적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더군다나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퇴적되는 그런 퇴적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퇴적되는 건 두꺼운 아니 굵은 돌들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좀 작은 것들이 있고, 맨 위에는 더 작은 것들이, 이렇게 퇴적층이 이루어지는데 그랜드 캐년은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므로 예,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온 지구를 덮는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온 지구를 덮는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이 토사들이 이 홍수 속에서 막 휩쓸려 이쪽으로 확 갔다가 물결이 가니까 또 저쪽으로 확 갔다. 그때마다 퇴적등이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퇴적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확 빠질 때 휩쓸려 가면서 골짜기가 파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엄청난 계곡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는요 이 지구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고도 그 여러 고대 이야기들 가운데 홍수 이야기가 언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그 민족들 유적들 가보면요 어떤 그런 뭐 그림이라든가 혹은 뭐 옛날부터 전해오는 어떤 노래 이런데 홍수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에는 그 많은 홍수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수메르의 길가메시 에픽,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죠. 진짜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어떤 그런 홍수에 대한 다른 이야기와 달리 성경은요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홍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유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홍수의 의미 그 이유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역사였다. 이것이 바로 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게 정말 전율하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가서 딱 보는 순간 그 내용을 알고 와서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동과 그리고 경외함과 두려움이 밀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홍수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7장의 앞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의 앞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봐서 분명히 알지만 홍수 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신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아닙니까?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심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심판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물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판은 계속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살아가는 한 심판은 계속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 그대로 온 인류 전체를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어떤 그런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삶의 어떤 시간에 임하는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어떤 시대 어딜 살든 간에 모든 인생은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홍수 그 심판, 그 노아홍수의 그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 피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두 갈래길 신앙,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갈래길 신앙. 예, 성경을 보면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네 앞에 두 갈래길을 둔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복, 복인 생명의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저주예요. 두 갈래길을 둔다.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갈래길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그 당시 방주를 지어놓고 자기 가족들만 몰래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가족들만 몰래, 그래서 막 이야기도 크게 안 하고 막 숫자로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방주로 들어오라고, 홍수가 올 거라고, 아니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창세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오늘 말씀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니면 심판받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예, 정말 여러 번,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와라. 나는 그 메시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심판을 부정하는, 심판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심판 없으니까
뭐 지금 당장 비가 안 오는데,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내 생각에 전혀 있을 수가 없어. 내 판단을 때 말이 안 돼. 내 느낌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살다가 아무 대비하지 않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과 인생의 결론을 정확히 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인생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 결론이 보입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즉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요,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살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인생을 살라. 심판을 대비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가라. 그 얘기라고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은요, 무엇보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과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생각이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좋아요.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사람들 가운데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정말 영적 경지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정말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지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뭐예요? 머리 뒤에 형광등이 뜹니다.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오히려 정말 대부분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지 않아요. 특히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결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은 맞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화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인형 움직이면서 입 안 움직이고 말 소리 내서 하는 그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 복화술, 그 복화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안재우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그때도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죠. 자, 그런데 그 안재우 소장이 이제 그 복화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안재호 소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줌마 인형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수다 떠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줌마 인형을 가지고 그 아줌마의 그 특유의 수다 톤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막 이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남편은 나한테는 로또야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냐하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죠. 정말 보면서 막 웃었어요. 사실은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해보니까 원래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중에서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원래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죄했거든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원래는 맞아야 되는 그 생각이 원래는 맞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 미친 짓이에요. 아니 산 위에다가 엄청난 방주를 짓는다는 그 자체도 미친 짓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방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날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있다고 그래. 더군다나 뭐예요? 아니 뭐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걸 다 포기하고 거길 들어가? 아니 아들 딸 장가도 보내야 되고 말이죠. 성경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 벌려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아니 뭐 해야 될 준비한 거 다 씨뿌린 거 다 농사 거둬야 되는데 다 놔두고 무슨 방주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볼 때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 있었습니까? 다른 식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게 방주로 들어가는 삶의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삶,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내용은 뭐냐? 동일하죠. 바로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안 그랬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갈등들이 많았겠습니까?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뭐 나가면 안 될까? 뭐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게 내 생각 아닙니까? 내 판단 아니에요? 내 주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뭐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세운 그 언약을 붙드는 그런 삶.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은요, 예,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내용은 이렇게 내가 내게 준 축복 그대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창조를, 내 창조의 이 세계를 네가 관리하면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언약을 받은 거. 예, 언약을 받음으로 시작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을 받음으로. 그 언약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대라고 하는 그 언약 받음으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 언약을 다시 받은 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 어떤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예,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을 노아가 지금 붙들고 수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노아는 지금 그런데 그 인간이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함으로 세상이 지금 심판받게 됐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단지 그냥 자기만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 세운 언약이고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의 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요 다시 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은 언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주신 언약이 있어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았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언약이 있어야 그 시간이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 힘든데도 살아냈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 왜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부여잡고 그걸 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초라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귀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부여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보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예, 자신의 삶과,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은요, 축복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힘들다고 포기 못해요. 예,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살아내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예,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공동체는 다 언약 공동체.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보다 뭐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축복으로 주셨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견뎌야죠. 버텨야죠. 지켜내야죠. 그러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방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로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